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미랄 선교단이 연례 행사인 미랄의 밤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내년에는 노스욕에 장애인 선교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신현욱 기자가 전합니다. 어제 저녁 7시 토론토 노스욕의 가든 교회에선 캐나다 미랄 선교단 주최로 2007 미랄의 밤 음악회가 열렸습니다. 지난 1996년 시작돼 제12회를 맞은 음악회는 장애인과 가족,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어 온 행사입니다. 올해엔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글로리아 합창단의 합창, 김은희, 제니정, 로렌 채 씨를 비롯한 한인 음악가들의 솔로 공연 등 푸짐한 순서가 마련돼 흥겨운 음악회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습니다. 또 이번 행사는 최근 미랄 선교단이 추진 중인 장애인 교육 및 선교관 건립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공연도 겸해 한층 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. 선교관은 노스욕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현재 10만 달러 가량이 모금돼 빠르면 내년 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방과 후 과외 활동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 미랄 선교단은 지난 79년 한국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창립된 종교단체로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 등 세계 16개국에 60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. 선교단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활동과 수화교실, 휠체어와 의약용품 보내기와 같은 북한 장애인 돕기 운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.